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 피제토이 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원하는 피자토이만 골라서 만들어도 되고 3개 다 만들어서 랜덤 봉투를 만들어도 재미있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휴지심 똑딱이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휴지심과 원하는 컬러의 색종이를 준비해 줍니다. 색종이 위에 휴지심을 올려서 크기를 표시해 주세요. 표시한 만큼 접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풀을 발라서 휴지심에 붙여주세요. 이제 휴지심을 살짝 접어서 조금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방금 자른 곳에 가위를 넣어서 길게 잘라줍니다. 세로로도 조금 잘라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죠? 세로로 두 번 더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버튼이 세 개가 있는 휴지심 똑딱이가 되었어요. 저는 버튼을 조금씩만 잘라줄게요. 조금만 자르면 부드러운 똑딱이가 되고 자르지 않고 그냥 두면 소리가 크지만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여러분 취향대로 만들어주세요. 색종이를 붙여서 깔끔하기 때문에 깔끔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대로 가지고 놀고 꾸미고 싶은 친구들만 꾸며줍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꾸며줄게요.
다 그렸으면 잘라서 똑딱이 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휴지심 똑딱이 완성! 두 번째는 구슬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투명 봉투를 준비해줍니다. 긴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뚫린 부분을 테이프로 붙이고 살짝 접어줍니다. 그리고 구슬을 넣은 후에 윗부분도 살짝 접어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구슬이 없는 친구들은 종이를 구겨서 넣어도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구슬 슬라이드도 완성! 마지막으로 연필 바람개비를 만들 거예요. 원하는 컬러의 색종이를 3장 준비해주세요. 끝부분을 조금만 접어서 잘라줍니다. 저는 1.5cm 정도로 잘랐어요. 색종이가 아까우니까 색종이 한 장을 3번 자르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 3장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이걸 조립해 볼게요. 우선 1번 종이는 접힌 부분이 위로 가게 들어주세요. 2번 종이는 접힌 쪽이 오른쪽으로 가게 들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3번 종이는 접힌 쪽이 아래로 가게 들고 이 사이에 2번 종이를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 종이 끝부분을 1번 종이 사이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 장의 종이가 세모 모양으로 합쳐졌죠? 이제 이걸 조금씩 당겨서 중간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필 바람개비까지 모두 완성! 이걸 연필심 위에 올려서 바람을 불면 빙빙 돌아간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